자, 2020년 마지막 그알 주알입니다. 요 뜻깊은 시간에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찐 그알이 정은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찐 그알이를 그알 잘 모신다고 공지를 했잖아요. 네. 원래는 여러분을 모시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대응 단계가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분만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찐 그알이 대표로 오늘 나오신 거니까. 네. 너무 떨려요.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그알이가 된 지 6년 정도 됐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네. 최종적인 꿈은 원래 프로파일러인데 일단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경찰이 먼저 돼야 되니까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전공이 뭐예요? 대학교 전공 사회학인데 학교에서 이제 복수 전공으로 경찰 행정학과 수업도 듣고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6년 전부터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그런 게 이 경찰의 꿈을 가지는데 어쩐 얘기가 미친 건가요? 아, 근데 당연히 제가 2014년에 재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꿈 없이 되게 그냥 대학교 간판을 높이고 싶어서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TV 채널 막 돌리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우연히 봤어요. 그때 봤던 게 이제 사진 손목 영동 여고생 그 예정훈 PD가 있던 그거를 봤거든요. 거기서 표창원 프로파일러님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꿈 없이 재수를 하다가 이제 꿈을 가지고 재수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지금까지 키워오신 거고 찐 그알이 대표로 나오신 거니까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 본인이 정말 그알이다라는 거를 뭐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제가 여기 지원할 때 메일에 보냈던 그런 사진들 그다음에 VOD 시청 기록 최근 거 내려보면 다 있거든요. 봤던 것도 또 보고 또 보고 그래가지고 본방송을 보시고 또 VOD도 보시고 이게 본방송을 볼 때랑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걸 다시 보기로 한 번 더 볼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놓쳤던 것들 다시 보기에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학업의 이유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볼 때는 저는 약간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보거든요. 사명감? 이거를 사건에 대한 피해자분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내가 이 사건을 그냥 대충 보면 안 된다. 본방송을 볼 때 내가 집중을 좀 못했다 싶은 날이면 왠지 괜히 죄송해요, 마음속으로. 아, 진짜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는 그 아리 분들이 저분이 자격으로 제가 앉아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퀴즈를 잘 맞추시면 소정의 그알 굿즈를 드린다고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그알 잘도 다 보셨나요? 네, 당연하죠. 다 보셨나요? 당연하죠. 1회부터? 네. 첫 번째, 그알 잘 2회 나온 내용입니다. 배정원 PD가 출근할 때 타고 다니는 버스 번호는? 이거 왜 기억나? 571번. 진짜 뭐야? 진짜? 아 그 마치 그거를 제가 그저껜가 봤거든요. 지하철 아니고 버스 타고 다녔어요. 571번 타고 다녔어요. 이걸 제가 왜 기억하냐면 뭔가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버스 번호를 말씀하시는데 기억했어요, 그거를? 이거 짠 거 아니죠?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퀴즈였는데 맞춰버렸어요. 아, 다행이다. 두 번째입니다. 도 PD가 그알 티셔츠를 잘 입진 않는데 이때 입는다고 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다 와요. 부동산 계약. 이걸 어떻게 하시지? 저는 이제 부동산 계약하러 갈 때 꼭 입습니다. 부위 입습니다. 자,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자, 취재 중에 취재원이 마이크를 던져서 부서진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부서진 마이크를 멍하니 쳐다보던 PD는 이름이요? 유진훈 취재 PD님. 김병길 PD 아니고요? 아니죠. 김병길 PD 아니었어요? 너무 아니에요. 두 분 달라요. 달라요? 약간. 비슷한데? 약간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친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야, 이건 당연히 아시겠네. 자, 그알잘 3회에 나왔던 취재 중 고양이 꼬리를 밟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이구 미안해. 꼬리를 밟은 PD의 이름은? 서정훈 취재 PD님. 이야 인정.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4개
퀴즈 중에 네. 한두 개 맞추면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쉽네요 문제가 쉬웠어요? 다 맞추셨으니까 네. 약속대로 네. 굿즈를 드립시다 저희가 그알 자리에서 하는 코너가 하나 있죠 제보 요거는 저희 그알 PD들 외에 외부인들이 읽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네네. 유일하게 그 래퍼 팔로알토 분이 아 네 예, 봤죠 그알의 대표로 나와서 한번 읽으셨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보가 하나밖에 없긴 한데요 사명감을 갖고 예, 읽어주시죠 잠시만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를 직접적으로 아시거나 해당 가정의 아이들 양육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자리가 그아리 분들을 모셔서 2020년 그아를 되돌아보면 그런 자리를 네.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로 이제 많이 못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은서님과 소소하게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020년 방송된 그알 네. 방송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딱 떠오르는 게 쑥떡 사망 미스터리랑 네. 가평 계곡 익사 사건. 그리고 그 무기수 장씨의 16년. 일반적인 살인 사건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피해자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네. 그 새 방송편에 다 김영태 PD가 있던 거 네, 맞아요. 뭐 의도적인 건가요? 의도적인 건 아닌데 이제 편을 만들었던 PD들을 네. 누군지 알고 보니까 그냥 공교롭게 김영태 PD님이었던 거죠. 아, 김영태 PD를 네. 특별히 뭐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담당 PD가 정리하는 걸 보니까 가장 만나고 싶은 그알 관계자가 김영태 PD라고. 네 맞아요. 아, 실제로 그래요? 네네. 그 이유가 뭐죠? 알귀남이라서? 어 맞아요 맞아요. 다른 이유도 있긴 있는데 제가 맨 밑에 뭐라 썼냐면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라 그래서 한번 알고 싶네요.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라고. 사실 취재 중이에요. 아, 한창 네. 바쁜 시기인데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혹시나 네. 취재 중에 통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려나? 아이고 알귀남 PD님. 아 그. 제가 전화 괜찮나요 지금? 미안한데 지금 그알 자리에 저희 그 찐그알이 분 나오셨는데 아, 예. 그 알귀남 PD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유튜브 촬영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그 제가 매일에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 PD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보다 네. 사회 후원인 분이 옆에 계시니까요 뭐 얘기 많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 중인데 미안 그래 고생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위 호환인 저랑 계속 얘기하는 걸로. 2020년 방송을 거의 다 보신 거죠? 네. 올해 방송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딱 느꼈던 게 네. 사실 그 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면 살인사건이나 그런 강력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뭐 2020년에는 그러니까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다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중고나라 사기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음원 조작, 불법 촬영, 뭐 성착취물 같은 그런 좀 더 내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돼요. 특히 올해의 일상에 가까운 네, 이슈들을 맞아요. 많이 다루긴 했어요. 네. 그러면 2021년, 네. 내년 그 아래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말했던 그거와 연장선으로 2021년에도 약간 그런 기조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막 이렇게 약간 일상에 가까운 범죄들을 다뤘던 게 유독 반가웠던 이유가 시청자분들이 살인사건 말고도 우리나라에 이런 민낯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그 아래 해준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2021년에도 계속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금처럼만? 네. 오늘 좀 나오셔가지고 네. 너무 그 아래에 대한 칭찬만 하셨는데 뭐 좀 이거 아쉬웠다거나 시청자로서 네. 이거 좀 불만이다 이런 것들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 네. 진짜 솔직히 비판하고 싶은 점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것이 알고자를 통해서 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그걸 느꼈던 게 세무자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건. 네. 근데 그게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하기 전에는 세모자를 옹호하는 의견이 진짜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딱 방송하고 나서 완전 여론이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 여론에 완전히 반하는 방송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 텐데 그런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고.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 그알 제작진분들이 그알 자를 네. 상당히 많이 보시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위험하실 텐데 늘 살신성인으로 취재 다니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많은 다양한 민낯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그알 유튜브 채널에 네. 바라는 게 있다면요. 사소한 것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저 되게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건데 네. 교수님들 마피아 게임 하는 거. 아, 교수님들. 네. 안 그래도 그 마피아 게임 그때 박지성 교수님 언급하신 이후로 네. 댓글들이 네.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댓글 달았어요. 아, 달았어요? 네. 네. 마피아 게임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또 공교롭게도 김영태 PD 담당입니다. 아유. 네, 12월 16일 김영태 PD가 어떤 방송을 준비하고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은서님도 본방사수 해야죠, 당연히. 하고 뷰리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도 보고 또 보고 요약도 보고 비하인드도 보고, 보고. 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알의 대표로 나와주신 네. 은서님 감사드리고요. 네. 커녕 그알 PD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정말 그알 사랑해 주시는 분 만난 얘기 나오니까 좀 기분 좋아지는 게 있네요. 괜히 저가 진짜요? 네, 이제 2020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모두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30살이 된 지금까지 매주 그알을 챙겨보는 그알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2020년 찐 그알이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그알은 다른 해보다 유난히 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진행한 영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이슈들을 방송으로 보물었어 사회에 무관심했던 저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알을 보면서 제작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과 열정이 느껴졌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달을 하고 싶네요. 21년 그 알을 바라는 점은 이때까지 그 알이 해온 것처럼 쭉 끝까지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진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